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래비입니다. 오늘은 고체 로켓 시뮬레이션인 SLM을 활용해서 아주 빠르게 노즐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에 노즐이 필요한 이유. 로켓의 경우 노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노즐이 없다면 압력 생성이 불가능하고 압력이 없어서 추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연료는 제작할 줄 알아도 노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든 로켓은 제자리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오지만 출발하지가 않습니다. 로켓에서 흔히 쓰이는 노즐은 모두 이 드라발 노즐 형태를 사용합니다. 노즐은 챔버에서 압력이 발생하면 수축부를 통해 노즐목에서 마하1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발산부를 따라 초음속까지 가속됩니다. 무조건 이런 모양만 갖춘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노즐목과 노즐 출구 면적의 비율에 따라 초음속까지 가속이 될 수도 있고 초킹으로 인해 오히려 마하1보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에 맞게 잘 설계해야 연료가 가진 엔탈피를 초음속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차드 라카 분이 만드신 엑셀 시트를 활용해 이론에 맞는 최적화된 노즐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M 시트. SRM은 인터넷 블로거 리차드 나카라는 분이 만드신 엑셀 시트고 KNSB를 연료로 하는 고체 로켓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인 형상은 코어가 뚫린 코어형으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엑셀 시트는 나카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엑셀 시트를 열어줍니다. 하단에 여러가지 탭이 있습니다. 데이터 앤 KN 탭에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사이즈 인풋 값을 넣으면 됩니다. 프레셜 탭에서는 압력 챔버의 압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노즐 디자인 탭에서는 앞에서 입력한 수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이즈가 계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탭들에서는 연료의 구체적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즐 디자인 탭으로 나오는 수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앤 KN 탭.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연료와 챔버 사이즈를 적어줄 겁니다. 그 사이즈는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로켓 고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 추력을 정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탭에서 목표 추력이 나올 때까지 연료와 챔버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제 경험상 400g의 KNSB를 사용하면 500N의 추력과 1.5kg의 무게로 고도 400에서 500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작했던 PVC 로켓 엔진 PRM-25A의 경우 60g의 연료로 50m의 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SRM으로 제 PRM-25A 모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C-25A 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챔버 내경은 26mm이고 챔버의 길이는 연료에 맞춘 75mm로 하겠습니다. 프로펠런트 타입의 경우 KNSB 파인을 쓰시면 됩니다. 연료의 지름은 단열재도 넣기 때문에 PVC 내경보다 더 작은 23.5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의 내경은 연료에 뚫린 구멍의 내경입니다. 이 구멍이 클수록 연료량은 작아지겠죠? 연료의 길이는 70mm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그먼트의 수인데 연료를 쪼갰으면 쪼갠 만큼 숫자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단일 연료라 1로 하겠습니다. 서페이스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의 변수들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맥시멈 타겟 프레셔입니다. 압력을 선정하면 그에 따라서 노즐목 지름이 구해집니다. 압력을 높일수록 피추력이 높아집니다만 압력 챔버에 큰 부담이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부담없이 650 psi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KN은 노즐목 분의 연소 면적 넓이입니다. Web thickness는 연료 두께입니다. 이 연료 두께가 연소로 인해 얇아질수록 KN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유용한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Pressure tab. 두 번째 프레셜 탭으로 오셔서 Solv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으로 된 시간 압력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는 연소 면적이 증가할수록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효율과 외부압 입력란이 있으나 모델 로켓 수준에서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만약 100m 이상 날아간다면 이 외부압을 더 낮춰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에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에 마우스를 대보면 어느 정도로 입력해야 되는지 표시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퍼포먼스 탭. 퍼포먼스 탭으로 오시면 드디어 추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브 버튼을 누르면 추력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추력과 비추력도 나옵니다. 추력이 로켓의 무게보다 더 커야 상승할 수 있고 비추력이 높을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노즐 디자인 탭.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즐 수치가 나옵니다. 레퍼런스대로 입구 각도를 30도, 출구 각도를 12도로 입력해 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모델링. SRM에서 얻은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즐 몰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온쉐이프 모델링 툴을 사용했고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몰드에서 탈용할 수 있도록 노즐목을 기준으로 노즐 입구와 출구 몰드가 분리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몰드를 출력합니다. 노즐 제작. 몰드를 조립하고 이형제로 왁스나 식용유를 발라줍니다. 시멘트 혹은 몰타를 잘 부어주고 탈용하면 노즐이 완성됩니다. 노즐 출구가 보통 더 좁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연료를 넣어주고 노즐을 연결시킵니다. 연료 제작. 연료는 SRM에서 연료 수치를 입력하면 연료량이 산출됩니다. 연료 수치를 알았으니 이것도 모델링하여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몰드에 산출된 연료량만큼 부어주면 연료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일간 습기가 없는 곳에서 잘 건조시켜줍니다. 추력 테스트. 그리고 추력 테스트 장비를 연결시키고 추력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시뮬레이션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보완점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시멘트의 상마 때문에 예상보다 추력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흑연으로 제작하여 추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즐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은가요? 이상 박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